아, 여러분, 제가 유상동 강의하면서 이 부조리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직렬 제가 다 하잖아요. 경찰, 소방도 했고 일행직도 다 했습니다. 다른 거는 1년마다 뽑는데 캐리직만 2년마다 뽑습니다. 문제? 아, 무당 문제예요. 이거 좀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티켓을 준비했어요. 대학교 때도 안 하던 거. 여러분을 대변해서 강하게 말 한번 하겠습니다. 경찰은 1년에 2번 선발합니다. 소방은 1년에 1번. 왜 계리직 공무원만 2년마다 선발합니까? 계리직 공무원 매년 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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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이라도 제발. 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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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직렬은 매년 시험 봅니다. 근데 계리직은 2년마다 시험 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5개월에 공고하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갑작스러운 시험 공고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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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수험생들 마음 좀 생각해 주세요. 공부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시험 난이도 좀 조정 좀 해주십시오. 우편상식, 금융상식 정말 상식 맞습니까? 시험 난이도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제발. 네, 합격 응원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작년엔 노래 불렀는데 아, 저 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계리직 수업하면서 생각했던 거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봤습니다, 여러분. 시험 어떻게 잘 봐야 할 텐데 아우, 제가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 긴장 많이 되시죠? 여러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해왔고요. 이제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이제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은 합격 수기만 쓰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저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오하고 마무리하죠. 하나 둘 셋 하오! 하나 둘 셋 하오! 아, 나중에 여러분 합격 인터뷰할 때 이거 티 입고 합격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합격 이거 입고 합격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이거 인터뷰할 사람 있겠죠? 에듀온 계리직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편상식 금융상식 강의하는 이종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 합격을 응원하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제 진심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종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계속 누군가가 저를 자꾸 종이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게 학이라고 하는 게 또 소원을 또 이루어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리직 공무원 합격의 꿈 합격의 소원을 꼭 이루시라는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제가 학을 한번 접어서 뭐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가득 담아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요거 노란색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노란색이 희망 뭐 이런 의미를 또 갖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한번 제가 열심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남들 하는 것만 많이 봤지 제가 직접 많이 안 해봐가지고 조금 헷갈리지만 여기도 반을 접어서 또 자 이제 날개를 올려보겠습니다. 머리 됐다. 짠! 자, 완성됐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학을 접어봤습니다. 제 정성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막판이 되면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꼭 합격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땀이 결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매우 상투적이지만 매우 진리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편 금융상식의 구민석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제 마음을 담아서 편지 형식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을 걸고 공부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막막했거든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공부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시험 일자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단순히 심호 몇 번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압박감이 옵니다. 그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갖는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요. 이런 증상은 시험이 끝나면 곧 사라집니다. 시험이란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또한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여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합격을 바라지만 그날의 컨디션, 자신의 학습과 출제 방향의 일치 여부, 그리고 운도 어느 정도 결합되어 당락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학습과 몸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잘 조절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주변의 불편한 시선이라든지 자녀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가졌던 절망감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고 응원하지만 그동안 함께 해온 강사로서 이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고 냉혹한 현실이지만 소수만이 시험에 붙습니다. 바라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패배자는 아닙니다. 인생의 단비는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걸. 그동안 시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 잘들 보셨습니까? 그동안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고민석 선생님, 이종학 선생님, 독기한국사 김종우 선생님, 마지막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항상 이맘때쯤 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작은 것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험장에 일찍 가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먼 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전날 미리 가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 꼭 챙겨야 되는 뭐 수험표라든지 준비물들, 뭐 시계라든지 여러분들 꼼꼼히 잘 미리 전날 챙겨 두시고요. 자, 이제 이웃의 잔소리를 듣기 싫으시다면 우리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시험 보시는 순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차분하게 여러분들 시험 잘들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지금 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콜라를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좀 특이한 콜라들 아직까지 마시지 못하고 장식용으로 보관해 놓고 있는 그런 콜라들이에요. 자, 뭐 월드컵 기념해서 이렇게 콜라도 보내주신 적도 있고요.
이 콜라는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콜라에다가 직접 이렇게 뉴스 콜라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신, 이 콜라는 아마 작년 합격자분이 아마 보내주신 걸 거예요. 뉴스쌤 화이팅! 이렇게 메시지 적어서 보내주셨던 이런 콜라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은 천안 우정 공무원 교육원에 가시잖아요. 예, 거기 가시면 이런 기념품을 파는데, 이 우체통 참 많이들 보내주십니다. 우체통 또 뭐 호두과자와 함께 많이 보내주시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유수에게 콜라 보낼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우리 활짝 웃으면서 우리 면접 강의에서 만날 날, 그리고 최종 합격하신 이후에 우리 천안 연수원에서 함께 만나서 식사할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로 힘든 시간들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시고 차분히 정리 잘하셔서, 자, 우리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온 우주의 모든 신에게, 그리고 아바사바 신에게 제가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통 가족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 자, 마지막까지 유수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도 유수입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함께 할 거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